SST 미드. 미드 정도 할까요? 미드가 TSS 104 나오는데 자, SST 그 역치 훈련이죠? 몸 상태가 진짜 감기 걸리거나 그냥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거나 너무 피곤하다 하면은 절대 쉬고 저 헤어 없으면 엄청 발실이죠. 지금 웜업이 10분 동안 있다가 웜업이 끝나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의 인터벌이 있죠. 헤드헌트를 미리 올려놓죠. 다리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더 무거워지잖아. 이제 1분 지났어요. 자, 1분 30초. 테너스 떨어뜨리지 말고 첫 번째 업의 절반 2분 30초 100초 80 60 쉰다고 다리에 힘을 한 번에 놓으면 갑자기 저항이 올라가요. 아파트에서 소음 없이 올라타는 법은 진동이 큰 문제거든요. 그 크로스핏용 매트가 있어요. 5cm짜리 고무 그거 깔고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그나마 그리고 진동 적은 브라, 네오나 피커포나 그런 거 타세요. 이제 또 5분 후에 교통이 시작되겠죠? 자, 두 번째 인터벌 스타트. 250에서 안 쓰던 근육들을 좀 더 쓰면서 5분을 좀 강하게 가져가야죠. 로라 지금은 엘리트 디레토 쓰고 있습니다. 5분 동안 써야죠.
한번 놓지 말고 꾸준히 체중 유지해서. 그래, 더 올려 더. 유지해 유지해. 가. 자, 자, 3, 3분 휴식. 쉬는 것도 한 10분쯤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쉴 것처럼 해줘 놓고 또 쥐어짜게 만드는 더러운 워크아웃. 이거 하세요. SST 꾸준히 일주일에 4번 정도 파테부터 하시고. 질프트 꾸준히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질프트 5번 이상 타세요. 워크아웃 1시간 이상으로. 자, 다리에 힘 다시 주고 마지막 30분이다. 정신 차리니까 100초 남았다. 화이팅! 100초! 3분 30초. 2분 60 40분 남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거 끝나는 대로 끝낼게요. 재미없는 방송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라이브 많이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송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